제가 여기 현안성에 와서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는 깐거입니다. CNN에서 선정한 가장 매운 중국 요리. 엄청 맵대요. CNN이 얼마나 이게 매웠길래 바로 장사에 있는 깐거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여기가 장사 시내에서 이 깐거로 유명한 그런 가게라고 합니다.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온 곳이 바로 본점입니다. 음식은 본점에서 먹어야죠. 본점이라서 다른 데가 엄청나게 뭐 크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엄청 크거든요. 이게 초과가 돼요. 저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맵길래 그렇게 가장 매운 요리라고 얘기를 한 건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샬로 맨 앞에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토프. 여기 또 토프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멸치가 있어요. 오리 한 마리 그냥 막 통으로 그냥 좀 면요리 같은 거 좀 하나도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이 못 먹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려야 되냐? 이게 먹는 거에 너무 이렇게 식탐을 너무 부리는 거 아닌가? 다 먹고 싶다. 쌀로 만든 두부 궁금하지 않습니까? 샹도우프, 취토우프, 미도우프. 이거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시킨 것 같진 않은데요, 그죠? 많이 시킨 건가요? 뭐 맛을 좀 봅시다. 그래도 예, 예,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시시. 제랭. 와, 이게 바로 깐거입니다. 우와, 소리 들리나? 자, 여기 좀 보이시나요? 자, 돼지고기입니다. 이런 맛이구나. 하나도 안 매운데요? 하나도 안 매워요, 이거. 일단 제 입맛에 딱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먹었는데 강렬한 매운맛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봤었을 때 막 되게 강렬한 그런 스타일의 맛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은은하게 해가지고서는 고추의 그 단맛도 오히려 좀 나면서 CNN 친구들 진짜 정말 이 정도는 뭐 매운 취해 당기네요. 국물이 이 소스 이게 맵구나. 이게 코 꽝 뚫리는데요? 이게 이 건더기만 먹을 때는 전혀 맵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맵구나. 이렇게 먹으니까 맵지. 자, 다시 한번 제대로 이번에는 소스까지 전부 찍어서. 너무 맛있다. 우리 고량주 한 병만 딱 시킵시다, 우리. 자, 이제 미도우프인데. 근데 이거는 쌀로 만든 두부인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막 푸딩 같죠? 너무 신기하다. 두부도 아닌 게 푸딩인데 묵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감자를 으깬 것도 아닌 게 찰기 없는 떡 같은 푸딩.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너무 신기하다. 되게 부드러워요. 일단은 이게 바스러지지 않고 하는 게 제가 무슨 기술인 것 같아요. 여기 간을 다 배게 하려면 약간 계속 이제 볶아주면서 이렇게 뒤집어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흐트러진 모습이 없거든요. 이건 정말 예술이네. 한번 이번에는 이게 장사 대표 메뉴 초두부.
약간 좀 검은 물에다가 이 두부를 넣어가지고서는 약간 좀 거기서 삭힌 거군요. 먹어볼게요. 아,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그래. 겉에는 이렇게 좀 거무튀튀하고 속에는 이렇게 좀 하얗고 말이죠. 셰프님이 직접 이거 어떻게 먹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신답니다. 아, 이 안에서 찢어서 먹는 거구나. 아, 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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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아, 그러니까 이게 두부를 넣어서 쫙 누르면 찢으면 이 국물 싹 배어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배어들게 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러면 이제 국물이 훨씬 더 깊이 잘 배겠네요. 아 이거 새롭네. 향이 은은해요, 되게 강하지가 않고 되게 은은해요. 두부가 이렇다면은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와! 이 자태, 이 윤기! 여러분, 이 대기 빛깔 보이십니까? 돼지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위아. 아 미쳤다 이거. 너무 가볍고 되게 산뜻한 동파육. 이 밑에 있는 이 줄기콩도 너무 잘 어울린다. 사실 동파육만 그냥 먹었을 때는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느끼한 거를 청경채랑 콩줄기 그거 잡아줘요. 이거 한국 가면 이제 못 먹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 끝까지. 아, 기억해 놓을 거야. 이 맛. 도장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넣은 게 아니라 저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서 먹었어요. 도장을 주십시오 그래도. 네. 아 드디어 네. 목적지에 왔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이게 그거다. 자 지금 이제 지글지글 이제 익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와 점점 올라오는데 오 맵습니다. 오 매운 냄새가 나요. 이제 확실하게 매운 냄새 납니다. 와 지글지글 지글지글 소리 나요. 예. 자 이제 끓자 이제 막 바글바글 끓 됐잖아요. 이때 배추를 여기다가 익혀가지고 약간 좀 샤브샤브 하듯이 쑥 넣어가지고 요 기름에다가 이제 익히는 거죠 배추를. 달고 시원한 맛을 여기다 이제 딱 증폭시키는 겁니다. 배추를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아. 천재다. 천재다. 배추 넣은 거죠. 천재적이다 이거 진짜. 기본적인 겉의 맛은 맵고 짠기가 있어요. 짠기가 있긴 있는데 레이어가 한 11가지, 12가지로 막 나눠지는 레이어 맛이 나요. 씹을 때마다 계속. 이 토마토가 들어갔잖아요. 이 토마토가 여기서 보면은 그 즙이 나와요. 육즙이 나오잖아요. 토마토에. 그 맛을 단조롭지 않게 만들어줘요. 확실히. 토마토가 여기 진짜 신의 한 수첨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요리할 때 토마토 상당히 많이 넣거든요. 왜냐면 토마토가 어떤 그 맛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예. 너무 짜다 또는 너무 싱겁다 어떤 그 중간 맛을 토마토를 넣으면 그걸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약간 좀 치트키죠. 천연 치트키. 근데 여기도 역시나 토마토를 이렇게 딱 넣네요. 처음에 이게 딱 먹다가 소스가 남았을 때 이제 배추를 여기다가 국물에 탁 넣어가지고 국물에다가 배추 이제 즙이 좀 들어간 거를 비벼서 산초의 그 아린 맛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갈수록 지금 숟가락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이거 마약이네 마약. 응? 이거 공항에서 이거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먹고 가다가.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먹힌다니까 이거는. 약간 짭조름하고 담백한데 육즙이 가득한 평양 만두 속만 먹는 기분. 아침에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빈속에 딱 속을 달래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아 이거 또 집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문산이 보이고 뭐 케이블카가 보이고 뭐 솔직히 뷰는 뭐 그냥 겨냥인데. 와 이거 예술입니다. 솔직히 장가계 천문산 보러 온다? 전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 먹으러 온다. 전 진짜 진심으로 농담 아니고 이거 먹으러 또 올 것 같아요. 장가계로.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음식들이. 레이보 라자 추파화신 단투후. 아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네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어떤 뭐랄까 이 중국 그 토가족 요리의 어떤 문익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약간 좀 뭐랄까 가정식으로 해서 이게 밥이랑 같이 먹거나 약간 좀 이제 반찬 같은 거죠 일종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죠 감자채 볶음인데 집에서 지금 가끔 하는 겁니다. 네. 역시 중국식 감자채 볶음은 달라요. 감자채를 탁 얇게 썰어가지고서는 식초를 착 뿌려가지고서는 새콤하게 먹는 아삭아삭한 식감의 그 감자채인데 신맛도 있지만 감칠맛도 되게 커요. 이 맛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아 역시 본토에서 와서 먹는 맛이 다르네요. 자 그다음 이 면 요리죠. 이게 고사리 뿌리를 가지고서는 면으로 만든 건데 저는 메밀인 줄 알았어요. Cheers. 우리나라에서 접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신맛과 짠맛이 들어가 있어요. 고추 기름, 간장, 마늘. 뭐 각종 향신료를 넣어가지고서는 식초를 같이 좀 넣어가지고 볶아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땅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신맛이 땅콩이 딱 잡아주네요. 되게 시큼한데 계속 입맛 땡기게 만듭니다 이게. 딱 그런 이 중독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새콤달콤한데 여기다 면을 넣어서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단맛인데 난 설탕을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땅콩에서 나온 단맛이에요? 나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아, 이 단맛이 이게 땅콩에 나온 단맛이었네. 아 이게 금상을 받았다는 즈바오지 그 종이로 싼 닭입니다. 약간 좀 비주얼은 약간 연밥 같은 느낌이에요. 연밥. 약간 저 연잎으로 싼 밥 같은 느낌이지만 안엔 닭이 들어있고 오 아 되게 향긋해요. 자 이걸로 과연 어떻게 금상을 받았는지 닭봉
오븐 통닭인데 오븐 통닭은 그 육즙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오븐 통닭보다 훨씬 더 닭의 그 향을 꾹 감싸고 있는 그런 맛입니다. 은은하게 쪼름하면서도 닭 본연의 맛이 나고 하우치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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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궁짝짝 궁짝짝 엄청 부드러워. 보고랑 너무 비슷해요. 근데 보고는 아니야. 물메기 아니면 아구, 장어. 장어보다 훨씬 쫄깃쫄깃합니다. 이게 여기가 되게 부드러운 부분이고요. 껍질이 되게 부드럽고 여기는 되게 쫄깃쫄깃합니다. 아! 도룡뇽이네, 도룡뇽. 크기 좀 봐. 이 와와위라는 녀석이 말이죠. 장가계에서밖에 양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잡을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녀석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소울푸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초록색 고추, 빨간 고추, 그리고 마늘, 이것만으로 향을 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아, 이거 진짜 되게 고급 요리다. 엄청 고급 요리예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우리 다 퍼가지고 딱 이렇게 젓가락 하나 들고 말이죠. 딱 젓가락 들고 이게 이런 거 들고 해주고. 好吃好吃 이 동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침에 많이 드시는 그런 국수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이 장가계 사람들이 자주 먹는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넌 괜찮다. 좀 매콤한 약간 표고버섯 같은 걸 잔뜩 넣어가지고서 끓인 갈비탕. 갈비탕 국물에다가 면은 맛이 탱글탱글 쫄깃쫄깃합니다. 불린 쫄면? 완전 쫄면 식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쫄면을 끓였을 때 이런 맛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대기 종류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자대기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되게 발랄해졌어요. 엄청 발랄해지면서 산미가 입을 계속 당기게 만듭니다. 아, 너무 괜찮다 이거. 뜻밖의 맛집을 또 발견해서 맛있는 국수도 먹고. 아, 여기 보면은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하나 샀는데 안에다가 이제 뭐 감자채 볶음이랑 고추 가대기를 좀 넣은 거예요. 이게 좀 쫄깃쫄깃한데요, 되게. 가이드님께서 그 특별히 그 추천해주신 곳입니다. 한번 또 추천을 또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이쁘다. 금상을 받았어. 지금 뭔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봐야겠다. 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태고 중.
이렇게. 근데 이걸로 금상을 받았다고요? 아, 어제서 한 번. 이게 이제 토자삼보라는 요리거든요. 자, 보십시오. 토자삼보. 토가족 누룽지. 아,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먹는지를. 아, 이거를 여기다 얹어서. 아. 해서. 아, 아, 이걸 왜 겹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시시시시. 지금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고기 맛이 나요. 이 고사리 뿌리를 가지고서는 묵처럼 만든 게 있어요. 그 묵을 썰어서 지지듯이 튀어낸 겁니다. 예. 중간에 이게 그 아스파라거스 상추를 말린 거랍니다. 위에는 바삭하고 중간에는 아작아작거리면서 약간 좀 그 식감도 살려주면서 간을 맞춰주고 같이 먹었을 때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룹니다. 어, 보이십니까? 야, 이거 너무 매력적인데요. 항아리가 소째로 그냥 딱 올라왔습니다. 이제. 닭. 산닭입니다. 해서 국물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오, 소름 돋았어. 오! 와, 진짜 깊어요. 그냥 순전히 채소기름, 닭, 소금, 물. 아무런 조미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산탄까지 쫙 이제 층이 있습니다. 다 뜨거워. 아, 진짜. 닭을 정말 아주 막 큰 솥에다가 닭을 한 몇 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한 하루 정도 구워가지고 닭의 누린내도 없고 잡맛도 없고 깊은 맛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닭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닭이. 자, 이제 토자 라러라는 겁니다. 자, 이 라러는 볶음은 제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저희 사장님께서 특별히 서비스로 주신 겁니다. 아. 이 동네 참 마음에 듭니다. 네. 아, 장가게 좋습니다. 단맛이 없고 담백하고 감칠맛만 있는 베이컨 맛입니다. 이게 너무 난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 어. 나 솔직히 중국 와서 이거 베스트. 자, 샤오롱샤 민물 가지의 요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한 마리 들고 말이죠. 먼저 머리를 똑 떼고 허리를 옆으로 살짝 눌러서 배를 한번 접어줘요. 그러면 이제 싹 뺏기면은 살이 쇽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아우. 일단 재료가 엄청 신선하고 단순한데 되게 매운맛으로 고추로 순전히 맛을 내는 것 같아요. 담백하게 매운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 앞가지 앞다리 있죠? 앞다리 살을 이렇게 톡 뜯어가지고 여기를 이게 중독성이 있다. 이게
까먹는 재미가 확실히 있네요. 이게 조금만 해서 무슨 맛으로 먹어 그러는데 애타는 맛으로 계속 먹어. 아, 맥주 한 잔 최고입니다. 이게 궁합이 예술입니다. 아, 이거 실수 없이 계속 들어가요. 와, 이 규모 보십시오. 이 넓은 홀에 테이블 하나입니다. 저만을 위한 여지껏 온 그 식당 중에서 가장 넓은 테이블입니다. 여기가 일단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음식 종류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게 이 집의 추천 메뉴인데 피단 요리인데 말이죠. 오, 가운데 보니까 이거는 피망 같아요. 예, 피망이나 아니면 파프리카 같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피단이 쫙 둘러져 있네요. 오우, 피단이 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투명한 젤리 색깔. 제가 거의 얼굴 비칠 정도로 그 뒤로 되게 영롱합니다. 치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한 간장소스예요. 우리나라 치면 약간 장조림 달걀. 이 파프리카는 단맛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새콤하게 맛을 냈고 전체 요리로 먹기에 딱 괜찮은. 아,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훠궈 나왔습니다. 중국 왔는데 꾸어랑 꿀 다 먹어봤는데 훠궈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신풍 로드의 또 한 카테고리로 꿔풍 로드라고 해서 지금 꿔 종류를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제가 깐 꿔 먹었죠. 산사 꿔 먹었죠. 지금 이거 훠궈까지 먹고 있어요. 지금. 약간 좀 민물 매운탕 같은 거네요. 일종의. 예, 그러니까 한번 국물 살짝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훠궈는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얼얼해야 되거든요. 얼얼한 그 마 향이, 마 맛이 없는데요? 자체적인 미묘한 단맛이 나요. 설탕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미묘한 단맛이 어디선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산뜻해요. 오, 부드러워. 아, 진짜 부드럽다. 민물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전혀 없고 살이 엄청 연해요. 엄청 부드럽고 그 껍질 부분은 좀 메기 껍질같이 되게 좀 부드럽거든요. 이 생선이 진짜 맛있는 생선이네 이게. 아, 이건 이제 밥반찬인데 이름이 밥도둑이에요. 이름부터가 밥도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정도예요. 예, 야,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왜 밥도둑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밥에 얹었습니다, 잔뜩. 아, 잘게 썰은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식감이 전혀 거슬리지 않고 밥에 나오는 단맛이랑 요 짠기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이게 풍미가 깊어져요. 매콤하기도 하고. 아, 이래서 밥도둑이구나. 이거 무조건 해봅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름 잘 지었다, 이름을.
이 밥도둑 때문에 밥을 지금 몇 공기를 먹었나 몰라요. 아, 이거 밥을 계속 들어가요. 지금도 솔직히 너무 배부른데 이거 딱 보면은 밥 한 숟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좀 약간 여기 뭐 좀 성분 조사해봐야 된다. 이거 분명 이거 뭐 마약 같은 거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카트를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이게 서브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저걸로 이제 지나고 계시면은 앉아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골라서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골라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어? 아. 이거 하나랑요. Just some more. 어, 한번 먹어볼래, 먹어볼래. 지금 기회가 아니면 못 먹어볼 것들만 약간 위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일단은 골라봤는데요. 아, 뭐 신기해요. 일단은 달팽이 요리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달팽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쑤시개를요, 꽂아서 우리나라 골뱅이 빼먹듯이 이렇게 솔솔 돌리면 되겠죠? 오! 오! 난 그냥 이게 그냥 고추기름인 줄 알았는데요. 달콤하고 약간은 약간 매콤한데 되게 매운 맛은 아니고. 아, 이거 소주 안주네. 어, 밥이 이거는 그 안남미살이네요. 예. 고기랑 같이 있어요. 고기랑 약간 찰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약간 소금이 되어 있어가지고 반찬 필요 없이 그냥 고기 자체가 그냥 식사네요. 딱 기름지면서 약간 좀 담백한 그런 맛이 나요 지금. 그냥 영양밥 같은 느낌? 이건 또 뭐야? 반찬. 어, 뭐 계속 나 정신 진짜. 여기 반찬. 아, 이해다. 아까 전에 궁금했던 그 고기를 다져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좀 뭔가 죽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죽 퍼지는데 먹어볼게요. 왜 우리가 삼계탕 먹을 때 안에다가 찰밥 넣잖아요. 그 찰밥을 넣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밥이랑 고기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약간 죽은 아닌데 리조또한 느낌. 맛있어.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탕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어, 이게 무슨 맛일까? 일단 국물 한번 떠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도장 그런 거의 그런 느낌의 국물 맛인데 이거? 깔끔하고 소고기 무국을 되게 맑게 끓인 느낌? 아, 근데 여기 옥수수가 들어간 게 너무 신기한데 옥수수 한번 먹어볼게요. 오, 옥수수를 육수로 활용할 생각을 사실 잘 안 하잖아요.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깊은 맛이 나요. 자, 이거 궁금했습니다. 연꽃씨 구멍 뽕뽕뽕뽕 뚫려있고 그 안에 이렇게 씨가 들어있는데 그 씨를 요리에 넣은 거예요. 난 이거 처음 먹어봐요 사실은. 오! 달어. 달콤해. 아, 디저트네 디저트. 달큰한데 끝에 약간 살짝 쓴 맛이 나요. 초콜릿도 쓴, 자칫 되게 쓴 맛에다가 단맛을 입혀가지고서는 우리는 그 맛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쌉싸한 맛에 단맛이 되게 사실 잘 어울려요. 근데 이것도 아마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것 같아요.